안녕하십니까. 바디 디자이너 시즌 윤입니다.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데요.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셀프 트레이닝 제4탄. 뒷모습이 말하는 자신감. 엣지 있는 등라인 만들기. 스타들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섹시한 드레스. 아름다운 메이크업도 아닌 매끈한 등라인. 군살 없는 등과 잘록한 허리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뒷. 완벽한 몸매는 아름다운 뒤태로 완성된다. 이제 당신의 뒷모습을 변화시켜줄 엣지 있는 등 만들기 비법이 공개된다. 모태가 나는 분들이 등라인이 멋진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오늘은 엣지 있는 등을 만드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전신 운동이지만 특히 척추 기립근과 승모근에 효과적입니다. 양 발을 어깨 넓이 정도 벌려줍니다. 덤벨 또는 바벨을 양 허벅지 옆선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와 척추를 바로 편 상태에서 바벨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무릎 아래선까지 내려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절대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때 허리가 굽지 않도록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여 주시고 다시 호흡을 뱉으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셋. 이때 고개는 자연스럽게 척추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호흡을 뱉어주면서 가슴과 어깨를 넓게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12회에서 15회 정도 3세트 반복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굿모닝이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등 하부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등 상부에 있는 광배근을 운동시킬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 운동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큰 중량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위주로 해서 몸의 라인을 잡는 운동입니다. 자, 처음 자세는 발을 완전히 모아주신 상태에서 11자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바벨은 목이 아닌 승모 근육에 살짝 얹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꿋꿋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앞사람에게 인사하듯이 쭉 내려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업. 다시 앞사람에게 인사하듯이 내려가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량을 갖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가 절대로 구부러지면 안 돼요. 앞으로 내려가는 동작에서 허리가 꿋꿋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앞사람에게 인사하듯이 자, 동작하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등 하부에 있는 척추 기립근과 등 상부에 있는 광배근 그다음에 보조근육으로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의 근육에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가면서 등쪽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도 중량을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반복 횟수로 운동을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15회에서 20회 정도를 4세트 정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밴드를 이용한 벤트 오버 러우런 동작입니다. 자, 먼저 번에 하셨던 굿모닝이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등 하부 척추 그립근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셨다면 이 벤트 오버 러우런 동작은 등 상부를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이 밴드를 양발로 밟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발은 어깨 넓이 11자로 벌려주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앞으로 숙여주시고 손의 위치는 무릎의 앞에 위치하도록. 자,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동작했던 굿모닝이나 데드리프트의 동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 자체가 시작 자세이자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이 동작에서 허리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동작에서 팔꿈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 등 운동을 할 때는요, 등 운동을 하실 때는 견갑골하고 견갑골이 마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손만 당겨 올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셨을 때 견갑골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다시 놓아주시고 다시 업, 쭉 당겨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팔꿈치 각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라오셨을 때 90도의 위치가 되도록 팔꿈치가 많이 벌어져서 뒤쪽으로 올릴 경우에는 등 상부의 운동이 아닌 어깨 뒤쪽의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리시고 두 가지 포인트는 올리면서 견갑골을 잡아주시고 90도 각도가 나오고 마지막 당기시고 다운 업 내리시고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요. 모든 라인을 만드는 동작은 중량보다는 반복 횟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운동도 15회에서 20회 정도를 기준으로 4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는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